흥국사에 대해 살펴보면, 흥국사는 여수시 중흥동 37번지 영취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영취산은 전국에서 진달래로 유명한 산으로, 산 전체가 30에서 40년생 진달래가 빼곡히 자생하고 있어. 봄이면 산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드는 곳이다. 전라도 순천부 영취산 흥국사 사적의 기록에 따르면, 흥국사는 1196년 고려 명종 26년 보조국사 진울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돕고 보호한다는 의미를 지닌 비보사찰로 이절이 흥하면 국가도 흥한다는 뜻으로 흥국사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흥국사는 임진왜란 때 좌수사였던 충무공 이순신을 도와 700여 명의 승려수군이 의병활동을 한 근거지로, 이것은 정유재란 때 왜군이 흥국사를 완전히 전소시키는 빌미가 된다. 흥국사는 보조국사가 흥국사에서 송광사로 옮긴 후 흥국사의 사세는 급격히 기울어 100여 년 가까이 토굴과 같았다고 하며, 이후 원나라 침략 때 모두 불타고 사찰은 폐사가 됐다고 한다. 이후 1560년 법수대사가 흥국사를 재건하였으나 1597년 선조 30년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었고, 1624년 인조 2년에 개특대사가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흥국사에는 보물 제396호인 흥국사 태웅전과 보물 제563호인 흥국사 홍도, 보물 제578호인 영산회상도, 보물 제1331호인 흥국사, 노사나불계, 불탱 등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 흥국사 대웅전은 조선 중기 이후의 건축 기법을 잘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로, 흥국사의 대웅전을 중생을 고통 없는 피안의 세상으로 건너게 해주는 도구인 배를 반야영선으로 표현하여, 대웅전 기단에는 바다 속에서 사는 개를, 갑석에는 거북이를 나타내어 바다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고, 법당 앞에 있는 석등은 거북이 등에 올려놓아 바다를 건너고 있는 대웅전 즉 반야여용선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이채롭다. 흥국사 홍조는 1639년 인조 17년에 개특대사가 화강암으로 세운 다리로 흥국사 입구에 있다. 국내에 있는 무지개형 돌다리로는 가장 높고 길며 주변 경치와도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다리이다. 순천 서남사의 승선교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다리로 꼽히고 있다. 높이 5.5m의 다리의 전체 길이는 40m이다. 흥국사 노사나불계의 불택는 1759년 영조 35년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존만을 전체 화면에 꽉 차도록 그린 단독구라 형식의 개불화로 폭이 5.6m에 높이는 13m에 이른다. 영취산의 영취진리의 두 봉우리를 기점으로 자내리와 정수암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두 줄기 물줄기가 합해지는 정점에 있는 이곳 흥국사는 영취산 진달래가 필 무렵이면 나라와 운을 같이 하는 비보, 호국 사찰로서의 무거운 무게를 벗고 아름답고 한가로운 산사로 모습으로 돌아간다. 결론적으로, 흥국사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가 흥하면 절도 흥한다는 나라의 융성을 기원하기 위해 건립된 사찰로, 여수 국가산단 가까이에 위치한 영취산의 깊은 숲속에 보조국사가 1195년 고려 명종 25년에 창건한 흥국사 경내에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원통전, 팔상전 등 문화재가 배치되어 있다. 흥국사 대웅전은 빗살문을 달아 전부 개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며, 대웅전 후불탱화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흥국사의 입구에 있는 홍교의 수려한 자태는 보물의 가치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그 외에도 대웅전 후불탱, 노사나불계 불탱, 수월관음도, 십육나 한탱화, 목조석 가열의 삼존상, 여수 흥국사 동종, 목조지장 보살 삼존상, 시황상 일괄 및 복장유물 등 7점이 더 있다. 흥국사는 임난 때 경내에 300여 명의 승병수군이 조련을 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매년 4월 초순부터 한 달간은
영취산이 붉은 빛으로 타오른다. 흥국사 대웅전 뒤 해발 439m의 영취봉과 510m의 진례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은 온통 진달래의 군락이 핏빛 열정으로 봉우리를 터뜨리면서 장관을 이룬다. 이 시기에 영취산 진달래 축제가 열린다.